네, 현장에 나와 있는 정종우입니다. 자, 두 번째 역사 탐방지의 장소는 저희가 바로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나와 있는데, 선생님, 아니, 뒤편에 무슨 막 성벽으로 추정이 되는 건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뭡니까, 맞아요. 이거? 우리 조선시대에 아홉 개의 진성이 있었는데, 밤이 관방시설이라고 하죠. 그 중에 하나인 조천진성 앞에 있습니다. 조천진성. 예. 아, 말이 좀 어려운데. 예, 조천진이라고 해서, 예, 방위, 이 해안가를 방위하기 위해서 이 마련한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또 저 기와집 살짝 보이죠? 뭔가 살짝 정자가 머리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자가. 정자까지. 예. 좋습니다. 예. 자, 이 계단 넘어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함께 출발하시죠. 자. 이야, 선생님. 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예. 과연 어떤 뷰가 펼쳐질지 감히 상상이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또 이게 제주의 멋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도는 기와집이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기와가. 어, 그러네요. 기와가 예. 있어요. 예. 그리고 바람에 날릴 것 같은데. 네. 날리지도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물마루가 이게 낮고 좀 아담한 한 옷 같이 보이지만 이게 정자고 저 현판에 아까 보셨나요? 뭐라고 써 있는 거? 현판에 무슨 북자는 봤어요. 연북정. 연북정이라는 정자 이름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곳에 이 정자 이름이 연북정이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연북정 이름이 되게 예. 우리 제주에 연북로가 있잖아요. 예. 아, 설마 그 연북 아닐 것 같고. 예, 어떤 그, 의미의 연북정일까요? 아, 여기는 이제 삼우할년. 삼. 북력북. 아시네요? 야, 북쪽을 삼우한다. 예. 야, 예전에 우리 제주에 뭐 유배가 왔던, 혹은 또 예. 여기서 있던 그 관리들이. 예. 뭐 그분들이 좀 북쪽을 좀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여기에는 이제 북쪽 바다를 보면서 관리들이 여기서 바람을 맞으면서 뭔가 많이 기다렸고 또 북녘에 북쪽에는 임금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언제면 임금님이 나를 불러줄 것인가 또 북녘에 계신 임금님을 사모한다 충정어린 마음을 보여주는 맞아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지었나 봅니다. 왜 사극이나 드라마 보게 되면 꼭 북쪽을 향해서 절하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잘 드네요. 그래서 와. 여기는 원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이 바다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여기에서 배가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기후 변화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잖아요. 아. 지금처럼 동력선이 있는 게 아니고 풍선, 그러니까 돛단배에 그렇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나 바람의 속력, 예, 속도를 이렇게 감지하고 배를 띄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그렇군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지금은 이제 딱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 야, 그 당시에 이 기상청 역할을 했던 이곳에서 예. 야, 오늘은 배가 힘들겠는데 예. 야, 오늘은 내일은 좋겠는데 예.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그 역할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야, 근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조천 포구가 워낙 이렇게 넓지만 네. 아기자기한 면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관포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제주도의 제일 중요한 관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례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사를 위해서 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드나들었던 곳입니다. 아, 들어오는 첫 번째 예, 관문이 이곳이었군요. 예, 그리고 또 아기자기한 것처럼 또 이렇게 여라고 해서 제주도에 여 있잖아요. 바위, 네네. 바다에. 그런 것도 많이 펼쳐져 있고 해서 경치가 지금은 아름답게만 보이지만 그런 반면에 또 외국의 침입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도 노출되어 있는 그런 해상 그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앞에 요 동그란 이상한 거 보이잖아요. 네. 예. 이거 뭐인 거, 뭔지 모르겠어요. 성벽 같기도 하고. 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조천진성. 네. 그러니까 조선시대 아홉 개의 진 중에 하나인 조천진의 진성 자리에 이 복원된 현장입니다. 이게 아주 작죠. 불과 이 둘레가
뭐 2,300m? 네, 그 그냥 자그마한 공원 예, 같아요. 예. 예. 근데 1702년에 이황상 목사가 왔을 때 그 순력한 그 그림책, 그러니까 화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안에도 건물이 한 다섯 채가 있었어요. 뭐 무기를 보관하는 창고. 네, 뭐, 이곳에요. 예예예. 예, 예. 관리들이 뭐 아무래도 여기에도 군사가 있었던 그런 그렇겠죠. 예, 그런 것 등등이 있었지만 이 발굴을 하고 복원이 아직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여기가 잔디밭 무슨 축구장 아닌가 네.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연북정의 위치가 보게 되면 주변에 저쪽에도 뭐가 좀 보여요. 아, 저기요? 네. 아, 저기 지금 소사원. 카메라가 잡힐지 모르겠네요. 네. 저쪽에 저기 멀리서 연대라고 해서 연대구나. 예. 이 연대라고 해서 이런 진성도 있지만 봉수대가 있듯이 네. 또 해안가 노출된 데 언덕 배기에는 연대가 있어서 연기나 아니면 불, 저녁에는 불로 적의 침입을 알리는 그런 관망대 역할. 알리는 그런 연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천연대라고 합니다. 조천연대가 저기였군요. 그런데 예. 여기가 살짝 올라와 보니까 지금은 주변에 건물들이 있어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평평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높은 데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그 위치에서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했군요. 본인이. 예, 맞습니다. 이야, 바람도 선선하고 우리 제주에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좀 마음이 애석합니다. 그래도 이 정자가 높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나마 네. 눈에 띄어서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조천이란 마을이 해안가에 용천수가 깔려 있어요. 오, 맞아요. 저기 저기에 뭐가 있네요, 또. 예.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단물, 용천수가 많이 나오고 관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이 굉장히 번성한 그런 마을이었고 또 밖으로 뚫려 있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여기가 3.1운동의 발상지잖아요. 맞아요. 제주도에. 맞아요. 저기 탑 보이잖아요. 저기. 네, 조천 만세운동. 예. 네. 그래서 여기 저기 탑도 보이듯이 여기가 그만큼 조천이 사람들이 네. 외부에서 오는 소식도 빨리 알고 또 공부하러 나가는 유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빨리 깨워져서 3.1운동까지 그 정신이 빨리빨리 이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어쩌면 그 당시에는 이 조천이라는 곳이 중심지였네요, 보니. 예, 맞습니다. 자, 그냥 지나쳐 볼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올라와도 와보시고, 예. 야, 연북정을 탁 등지고 바라보는 바다도 만끽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녁이면 네네. 노을이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아까 잠깐 보니까 이 노을 맛집이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도 직접 현장 오셔서 꼭 한 번씩은 이 아름다운 풍광들을 만끽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저희는 다음 역사 탐방지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예, 송중훈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 유튜브에 네. 댓글로 이제 나예나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제주에 살면서도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는데 오늘 이런 시간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연북정도 사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많이 봤죠. 근데 그냥 아 경치 좋은 곳에 정자가 있네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맞아요. 많았는데 맞아요. 이런 사연이 담겨 있다는 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니 근데 그 연북정이 그 임금에 대한 사모의 충정이 담긴 그 뜻이었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제주에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뭐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올 때 가장 관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조천의 이제 연북정이라는 명칭은 북쪽을 사모할 연자로. 그러니까 이제 항상 유배를 왔지만 예. 그래도 이제 자신이 내게 유배를 보낸 그 네네. 왕을 항상 연모하고 그리워한다. 예. 그래도 계속 대드는 것보다 그리워하고 이래야 조금 그 유배에서 풀려날 가능성도 높죠. 예. 그것도 다 나름대로 조사 들어가거든요. 아, 그 조사 유배인이 반성을 잘하고 있는가. 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면 좀 예, 예. 뭐 반성 잘하고 이러면 좀 빨리 풀려날 수 있는. 아, 개선의 정.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분명히. 예. 그래서 뭐 특사로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아. 그래서 항상 북쪽에 있는 임금을 연모하다, 그리워하다. 예. 그래서 연북정. 제주도에 유배 왔다고 해서
나의 정치 생명과 모든 것을 끝났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반성하면서 예. 그래서 그렇죠. 절을 하면서 전하 이걸 누가 이제 보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렇지. 내가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 유배인은 정말 예. 계속 반성하고 아주 그럼 다 이러면 이제 빨리 석방되는. 그래서 예. 연모할 연자는 우리 보면 그 작년에 우리 MBC에서 상당히 히트친 드라마 있어요. 연인이라고. 예, 예, 예. 그 연인의 연자예요. 아, 바로 남궁민 나왔다. 예, 6일체 뭐 이장연 해가지고 그 남궁민하고 저 안은진 배우. 네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 우리가 애인이라 그러면 약간 통속적이야. 그런데 그렇죠. 아, 연인 그러면 연인. 되게 고상해 보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북정이라기보다는 예. 연북정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요 조천포구는 그 제주도의 해상 관문이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제주의 많은 그 특산물 진상하는 그런 어떤 좀 그 관문 항구로서 네. 이 왕에게 올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물자들도 그 보냈고 또 여기는 가장 이제 먼저 들어오는 관문이니까 방어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그렇죠, 돼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제 진은 우리가 군사 기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조천진 거기다가 예. 이제 더 방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서 조천진성. 우리 대표적으로 부산진. 예. 우리가 부산도 사실은 항구잖아요. 예, 가장 예. 관문이니까. 원래 조선시대에는 동네가 큰 도시고 부산은 진이 진. 설치돼서 부산진. 아. 그래서 지금도 부산진역 뭐 이렇게 예.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도하고 비슷한 방어체 중에 그 강화도 같은 경우도 예. 아마 가보신 분들은 초지진 들어보셨죠. 예, 예. 덕진진, 예. 각꽃진 예, 예. 다 요 비슷한 계통이에요. 이렇게 우리 제주도 요 타원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북쪽이라든가 남쪽 동서를 방어하는 관문에 예. 아홉 개의 진을 설치해서 예. 바로 이제 그 9개의 진성을 설치한 그 중에 가장 이제 북쪽에 있었던 게 조천진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지식을 우리가 또 여기 알게 되네. 그러니까 김미영님도 아까 저기 지금 다시 보내주셨는데 연북정 그냥 지나가기만 했지. 이번 창사 특집 방송을 기회로 해서 이게 알게 되고 그렇죠. 이번 추석 연휴 때는 멋진 노을도 아까 노을 맛집이라고 네. 해서 그 보고 오겠다고 또 보내주셨네요. 그 끄정님은 TV에서만 뵙던 신병주 교수님과 같은 하늘 아래 있다니 영광입니다. 설명이 같은 하늘 아래.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좋네요. 뒤에는 얘기 안 해요? 제 입으로 얘기해요. 오현인의 자랑 김성웅님과 멋진 유산범님 멋진 여행입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로 이제 그 하나의 또 그 타이틀이 붙으시겠네요. 오현의 자랑. 연북정에 또 이런 스토리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임금이 경로를 해서 나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밑으로. 근데 그 경로를 또 어쨌거나 풀어야지 또 그렇죠. 내가 올라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서 임금님을 사모하는 뭐 시 같은 것도 써서 보내고 요즘처럼 뭐 텔레그램 보내가지고 나 좀 빼줘 뭐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는. 그러니까 연락할 수단도 없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를 좀 많이 담았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전에도 실제로 이런 유배하고 유배를 가게 되고 이러면 연못이 많이 이제 올려요.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철 같은 인물, 예, 예. 우리 국어책에도 많이 나오지만 사민곡, 숙민곡, 예, 예. 미인을 형상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한 그 바로 그런 노래들이죠. 나를 예. 유배 보냈으나 다시 그렇죠. 나를 기용해줘라. 그리고 왜 유배 올 때 제주도에 저기 있잖아요. 관탈섬. 예. 관직을 벗어놓고 이제 거기서 관복을 벗어야 되는 섬. 거기서 벗어놓고 일로 조천으로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야. 관탈섬. 교수님 빨리 칭찬 한번. 훌륭하십니다. 두 분이 정말 예. 상당히 역사 지식과 또 현지의 여러 가지 그 경험들까지 예, 아울려가지고 아주 우리 현지 가야 돼요. 자, 그 조천포구도 사실 우리가 그냥 조천포구 조천포구 하지만은 맞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컸던 포구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육지에서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도 했었고 좀 뭔가 그 항구에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이제 정종호 리포터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조천에서 예. 시작돼 일제 항거하는 네. 그 운동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 또 조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천만 따로 한번 또 모아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 네네. 그만큼 지금 역사적인 그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던 그렇죠. 곳이 바로 조천이기도 했습니다. 네. 신병지 교수님 박학다식함과 유머러스함에 너무 네. 멋지십니다. 보내주셨고요. 예, 이건 유튜브 댓글 제가 읽어드리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해설사님 입담이 너무 좋으세요. 오. 오늘 기회로 고정을 노리시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해설사님이 문경미 해설사를 얘기하는 건지 네. 신병주 교수님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혹시 고정 가능하십니까? 뭐 은퇴 후에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에요? 은퇴 후에